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분들 모으는 게, 일반 구독자분들을 많이 모아야지 이게 이제 유튜브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반 구독자를 저는, 100명 되기 전까지 이제 일반 구독자였죠. 하루에 한분 낼까 말까, 한 분, 진짜 영상 두 개에 한 분이었어요. 하루에 두 개를 올렸으니까. 하루에 한 분, 어떤 때는 안 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영상 구독한다 그랬는데, 구독자가, 빠져요. 그래서 실망도 했죠. 아, 나한테 거짓말 시켰구나. 근데 저는 알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저는 이게 유튜브를 본지 오래됐으니까 이게 구독자가 빼고 안 빼고는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이라 그래야 AI가 얘가 이상하다 아니면 뭐좀 저가다 싶으면 빼버려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고 그리고 간혹 구독 취소도 되고요. 그리고 일부러 취소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100분 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연연했어요. 서운해하고 좀 그런 감정도 있었죠. 근데 100분 넘어가고 200분 넘어가고 그러면서 처음에 상록님이 이렇게 제가 가면 되게 반겨주고 그분 이제 개인 채널 하는 것도 몰랐죠. 그분이 큰 채널인 것도 모르고 그냥 스팸 하시면서 되게 반겨주고 뭐 아껴주시고 이필님이 많이 반겨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실시간도 들어가게 되고 원래 유튜브를 뭐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긴 아는데 일반 이런 데는 처음 왔으니까 쭈뼛쭈뼛하죠.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막 가서 먼저 구독하고 저 구독하러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부끄러웠고 아 나대는 거 같고 막 튀려고 애쓰는 거 같고. 근데 제가 어느 시점에서 그게 용기가 나고 제가 먼저 구독하러 다니고 내가 구독했는 거에서 10분을 구독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5분만 구독해줘도 저는 그냥 그걸 만족해요.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유튜브가 알고리즘에서 빼버린다는 걸 알았냐면 제가 제 그거를 누르면 지금 800불 넘어가요. 그 자체 그거 저거에는 근데 이 실제 구독자는 700분 쯤에 이제 700뭐열몇 명인가 까지 봤는데 스무 몇 명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저거된 거는 800분 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100분 되는 걸 완전히 유튜브가 날려버렸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아니 제 말을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하냐고.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하루에 뭐 10분 빠지든 20분 빠지든 저는 보통 20분 빠지는 게뭐 그냥 그래요. 그런가 보다 싶어요. 5일 전에 700 25명이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토요일 요일날 이게 알고리즘이 많이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600명, 699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아이고 열심히 일하는구만 하고 웃고는 다시 또 열심히 또 실시간에 구독하러 가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열심히 댓글 줬고 하던 분들을 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제 체력도 안 되고 또 제가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야옹이가 이게 있으니까 주위에 고양이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집앞 뒤에다가 사람들이 와도 이제 안 보이는 구석자리에다가 밥하고 물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살피죠. 살피고 없으면 그거 갖다 놓고 또 우리 야옹이하고 해색이하고 해색이 아가야 아들이 이제 먹는 사료를 또 개들이 또뭐 새끼들을 안 보여주니까 보기는 봤죠. 근데 숨겨놓고 안 보여주니까 뭐 호기심 많은 건 이제 한 마리씩 이제 저를 빠쳐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게 있는지는 알죠. 근데 물하고 걔네들 이제 사료하고 챙겨주고 하면 그것도 시간 잘 가요. 유튜브 하고 내 댓글 오신 분들 이제 저는 그래요. 제가 제 댓글에 이제 영상 올리면 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영상을 꼭 봐요. 어떻게든 봐요. 그리고 이제 광고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일할 때 많이 봐요. 그러면 일할 때 틀어놔 버리면 광고가 나오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든 다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영상이 이제 처음에 볼때 좋아요를 눌러놔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일하면서 댓글을 바로 못달 경우에는 재생 목록에 가면 내가 좋아요 누른 그게 비공개를 해놨더라도 좋아요 누른 내 거는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 영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좋아요 누른 것만 나와요. 이게 꼭 좋아요 누르고 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찾아서 다시 댓글을 달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 있으신 분들은 광고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여행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긴 영상은 주로 시간 여행은 컴퓨터로 보고 긴 영상은 어떻게 하냐? 잘때 틀어놔요. 저는 사실은 방에 불을 켜놓고 자요. 어두운 걸 싫어해요. 어두우면 무서워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빛도 하나 없애야 되고 소리도 하나 없애야 되고 아니요 저는 소리 있어도 잘 자요. 잠이 오면 그냥 자요.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 영상을 노래하는 영상 틀어놓고 잘 자요. 그러면 일단은 그분들한테 대한 제가 예의는 지킨 거잖아요. 최소한 전 진짜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서 최대한 제한테 오신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 그것도 어떨 때는 다 못할 때 많아요. 체력이 안 되니까. 가끔 또 실시간도 들어가야지만이 제 구독자분들을 맺을 수가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요새는 저같이 영상 잘못 만들고 재밌는 거안 하고 하니까 일반인들 모으는 게 사실은 진짜 한해 별보다 더 어려워요. 딸 친구들 분들 다제 구독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찾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실시간 들어가서 뻔치 좋게 가서 열심히 구독해요. 그리고 구독해가 댓글 쓰고 와가 구독했다고 막 뻔치 좋게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요. 아이, 못했죠. 부끄러워가 구독하고도 구독했단 말도 못하고. 근데 어제는요. 잘해요. 뻔치도 많이 늘었어요. 그게 한
구독자분 500분 넘어가니까 그 번치 생기던데요. 그러니까 그냥 구독하세요. 해가지고 저 구독했습니다라고 적으세요. 구독하고 그리고 뭐 번치 좋게 거기서 10분 구독했는데 뭐 3분에서 5분 날 구독해주면 아이 그것만 해도 땡큐다 생각하고 그냥 저는 밀고 나가요. 최소한 예전에는 하루에 한분안늘 때도 있었는데 어디에요? 하루에 3분도 늘고 5분도 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1000분 모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구독자들 기다렸다가는 뭐 이거 저 사실은 이걸 5년을 잡았어요. 1년에 200분. 처음에 1년에 1년 딱 하고 진짜 제 목표를 달성했어요. 200이 됐죠, 그때. 우와. 야, 나도 할수 있다. 1년에 200명인데 그래. 나는 5년 안에 1000명을 모은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5년 안에 1000명 모을 거니까. 그래서 크게 이제 뭐 저걸 안 했는데 이제 상무님하고 이필님하고 으쌰으쌰 해주는 바람에 이게 아니네. 이게 이런 세계가 있네. 눈을 뜬 거죠. 실시간 들어 가서 서로 그렇게 이제 알게 됐죠. 그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 뭐 이제 내가 구독했는데 저 사람이 구독 안 할까? 그 생각 안 해요. 번치 좋게 가서 갔다 막 댓글부터 써요. 구독 꼭 누르고. 에이, 사람이 번치가 좋아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유튜브 권태기도 올 겁니다. 유튜브 권태기가 와도 그냥 쉬운 영상. 그냥 말없이 쉬운 영상, 그냥 꽃영상이라도 하나 올리세요. 저는, 뭐, 몸이 안 좋은 날 빼고는 웬만하면 올리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사실 또 영상 찍어 놓은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랑님이 또, 영상 찍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영상은 걱정 안 해요. 왜냐면 제가 5만 대만 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하면서 그 나는 구독했는데 저 사람이 구독 안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저걸 했는데 댓글 썼는데 와 나한테 안 알아봐 줄까? 그러면 내한테 댓글 쓰시면 찾아가세요. 그러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쿨하게, 아주 시원하게, 편안하게 그냥 하셔야지. 이러면 어떨까? 저거면 저럴까?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게 그냥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구독자가 늘길 기다린다고 해서 이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구조가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실시간도 갖다 들이미세요. 그리고 저는 되게 상품운이 없어요. 뭘 해가지고 로또요? 단한 번도 안 맞췄죠. 뭐 가끔은 어쩌다 뭐뭐 몇십 년에 한번뭐 이불도 뭐 타보고 하긴 했는데 뭐 자전거 타보고 하긴 했는데 근데 유튜브 들어가지고 상품운이 있어요. 어제 아래 치킨도 하나 받았고 요번에는 가방을 받았는데 카톡 번호를 받긴 받았는데 연락하기가 제가 선뜻 그걸 받 그분 처음 갔는데 실시간 처음 갔는데 받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직까지
번치가 많이 늘지는 않았나 봐요. 예, 처음 하시는 분들 실시간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왔는데, 응? 또 다음에 또 가야 되나? 시간 되면 가세요. 그리고 뭐안 되면 안 가시면 그 밑에 댓글이라도 적으시면 돼요. 너무 미안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최소한 뭐 얌체란 말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떡해요? 그렇게 안 하고는 너무 너무 얌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구독자분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실시간에 들어가야지만이, 실시간 들어가서 친해져야지만이 구독자분들을 모으고, 그리고 같이 마음 맞는 분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을 못하는 게 겁이 나요. 그걸 실시간을 하고 나서 내가 아파 들어놓을까 봐 그게 무섭고요. 첫째. 그리고 10시간짜리 이렇게 그거를 지금 못 올리는 이유가 아들이 7월 1일 날 휴가를 나와요. 그때까지 기다리래요, 아들이. 우리 아드님께서 친히 해주시겠다고. 그래요? 아드님 해주신다는데 기다려야죠. 그래서 열심히 기다린 중이에요. 그때까지 구독자분들만 열심히 모으고. 그런 사이트에서 제가, 뭐, 욕심이 없냐?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실시간을 막 해가 다른 분들처럼 이런저런 소통할 재주도 없고, 겁도 나고, 그리고 막 제가 잘 하지를 못하니까 버벅댈까 봐. 이거는 솔직히 아니다 싶으면 영상 안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실시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겁이 나서 못하고 있고요. 아들하고 딸은, 뭐, 유튜브 방송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안 물어봤는데, 이런 쪽으로 안온 사람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을 하는 걸 별로 탐탁치 않아요. 아들도 그렇고. 안 했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을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조금, 엄마가 하려고 하면 말리지는 않겠죠. 말리지는 않는데, 근데 조금 안 했으면 하는 게 많아요. 처음에 유튜브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하니까 이제 도와주는 건데, 근데 실시간은 분명히 말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괜히 하고 엉뚱한 말하고 내한테 상처된 댓글 들어오고 이러면 제가 감당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튜브가 하기 싫어질 거란 말이에요. 전또 하기 싫으면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녀들이 먼저 아니까 못하게 말려요. 그래서 저는 실시간을 안할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이 유튜브를 계속 하느냐에 물어보면 앞전에 말했듯이 그냥 살아있는 걸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있다가 갔다는 걸 유튜브에는 남을 거 아니에요. 간혹 보면 이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2년, 3년 전 영상도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그걸 찾으면 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나면 제 영상은 계속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힘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거, 할수 있다는 거, 성장해 가는 걸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참 힘드실 거예요. 구독자 많으신 분들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제가 보고요. 초창기에 제가 거의 뭐 유튜브 들어온 게 6년 거의 넘었으니까 그게 왜 유튜브를 봤냐고 하면 아니 휴대폰에 전화 한통안 오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도 저한테는 전화 한 통이 안 와요. 제가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는 걸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걸 걔네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죠, 연락을. 나 역시 또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자 주고받는 걸 좋아하지, 통화하는 걸 별로 이렇게 질리게 만들어버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통화를 했는데 저 사람이 이제 한 번, 두번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한테 다시는 전화 못하게 질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다시는 그분이 나한테 통화를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전화가 안 와요. 제가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괜히 쓰잘데 없는 말을 많이 할까 봐. 그게 무서워요. 말이 많아요. 진짜 말 많아요. 한번 말 틀렸다 가면 미끄럼 끝도 없이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말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을 안 하고 이런 걸 하는 건데, 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혹시 막 가서 구독했습니다 하잖아요. 그거 진짜 구독한 거예요. 뭐 댓글 다음에 안 찾아가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세요. 저는 제 체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못 찾아가요. 그냥 구독만 한 거예요. 구독은 해요. 그게 제 최선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일단은 천분을 모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댓글 쓰고 그런 분요, 악착같이 영상 다 보고 악착같이 광고 다 봐요. 그게 제 성격이죠.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디니까. 그래, 다른 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분 생각을 조금은 해요. 안 한다 하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다른 분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제 나름 뭐 유튜브에서 착한 척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남이 욕할까, 뭐 남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생각하다가는 구독자분을 천분 못 모으겠더라고요. 그래서 뻔치 좋게 갔다 제가 먼저 구독했습니다 라고 해요. 다음에 댓글 못 달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봐요. 그리고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한테 또 열심히 찾아다니죠. 그리고 남한테 뭔말 하기도 좋아해요. 사실은 치는 영상 편집도 못하고 자막 처리도 못하는 게 어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유튜브 분들 있잖아요. 가셔서 가가지고 나름 열심히 조언해요. 그런 것도 좀할좀 그런 것도 하는 나좀 좋아해 하는 편이에요. 좀 오지랖이 좀 늙죠? 좀 그런 것도 좋아해요. 그분한테 꽂혀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내가 봤을 때 이제 딱 보면 티가 나요. 이 사람은 발전할 것이다. 근데 느리게 발전할 것이다.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느리게 발전할 분들은, 진짜 그분들은 끝에 가면, 영상 자체가 아주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아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채널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폭파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게 유튜브가 저작권 문제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저도 유튜브에서 잘은 모르지만, 그냥 저작권은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저작권 조심하고, 그리고 이게 한번 유튜브가 내 채널이 날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유튜브에 이게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닉네임을 계속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아이디 닉네임을 변경을 해도, 이름을 변경해도요, 이 번호가 저장돼 있잖아요, 컴퓨터가. 그러면 알아요, 얘가. 알고리즘이, AI가 알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예의주시상대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살아요. 채널만 안 날라가는 게 저는 또제 그거고, 채널요? 몇개 날려 먹어봤죠? 폭파당해봤죠? 폭파당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저거 하죠? 구독자를 팡팡 빼버리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채널 몇개 날려 먹어봤으니까. 근데, 날리면 처음에는 많이 벙벙하죠. 근데 좀 시간 지나면요, 그런가 보다 해요. 그리고 유튜브 상대로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집에 새들어 사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주인한테 어떻게 이겨?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세요. 그래서 새로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저작권 남의 거는 쳐다보지 마세요. 그게 편해요. 왜 날리는, 유튜브 채널 날린 이유는 말씀 못 드려요. 날릴만 했으니까 날렸겠죠. 그래서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항의도 해봤죠. 그때는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니니까. 어떻게, 날아가면 날아가는 것보다 생각하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른 사람 영상이나 저작권이 관계되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리 구독자 많다고 해서 유튜버가 봐주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는 일 잘하고 매일매일 영상 올리고 일 잘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구독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렇다 해서 자기들이 수익이 많이 가지고 간다? 가져갈 수 있죠, 많이. 그 사람들한테 많이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원체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큰 채널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아니에요. 큰 채널도 막 날려버려요. 저는 그걸 봤잖아요. 여기서. 유튜브 안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거를, 유튜브가 하지 마라 하는 건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제가 오지랖이 태평양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뻔치 좋게 가서 구독하시고, 그리고 구독했다고 댓글 꼭 적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오셔서 댓글 적잖아요. 댓글 적으면 가서 열심히 가서 영상에다가 찾아가세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제 구독을 하고 그분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와서 네, 구독했습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그분이 만든 영상은 최소한 힘이 안 닿으면 한 편을 풀로 봐요. 그러면 짧은 영상 같은 경우는 두 개, 세 개를 봐요. 안 그러면 좀 길어도 시간 되면 두 개를 봐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언제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영상을 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독자분들하고의 두터운 유대감도 생겨요. 아, 저분이 나를 진짜 구독했구나 하는 믿음도 줄수 있고요. 저는 이거를 제 삶의 숨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딴 목적 없으니까 저 구독하면 구독해 주세요. 예, 저 진짜 구독해요. 구독해 주세요.